1930년 독일 어느 한 형제가 사이좋게 운동화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여자 문제, 전쟁, 서로의 배신과 뒤통수로 결국 갈라서게 됐고 형 루돌프는 퓨마라는 회사를, 동생 아돌프는 자신의 이름을 딴 아디다스를 각각 설립하게 되었죠. 울분과 분노, 질투에 가득 찬 다슬러 형제의 이야기는 독일에 있는 헤르초게 나우 라흐라는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아빠 크리스토퍼 다슬러에게는 4명의 자식이 있었죠. 장남 프리츠, 둘째 마리, 셋째 루돌프, 넷째 아돌프였습니다. 약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작은 도시 헤르초게 나우라흐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발 수선 및 제작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크리스토퍼 역시 작은 신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가정에 한 푼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둘째 딸 마리와 함께 작은 세탁소를 차려 운영했고 세탁물은 남자 형제들인 프리츠, 루돌프, 아돌프가 배달해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세탁소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특히 두 살 터울의 형 루돌프와 동생 아돌프는 우애 좋은 형제였지만 성격은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루돌프는 외향적인 성격으로 사람들과 놀기 좋아했는데 반대로 동생 아돌프는 극도로 내향적이어서 대부분 뭔가 만들기에 집중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죠. 스포츠 게임을 좋아했던 아돌프는 혼자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 보거나 투포안을 산과 들에 던진 후 공을 찾으러 하루 종일 뛰어다녔습니다. 다슬러 형제들의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막내 아돌프가 14살이 되던 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장남 프리츠와 삼남 루돌프는 전쟁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입대할 때만 해도 전쟁이 몇 달 안에 끝나겠거니 생각했지만 전쟁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고 결국 막내 아돌프도 전쟁에 끌려가게 되었죠. 약 4년간의 전쟁이 끝난 후 다슬러 형제들이 마을에 돌아오니 자신의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엄마는 세탁소 적자를 견디지 못해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전쟁통에 세탁을 맡기는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아돌프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엄마가 세탁소를 운영하던 바로 그 자리에 작은 신발 가게를 열었습니다. 사실 아돌프의 아빠 크리스토퍼는 아들이 자신처럼 신발업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제빵사가 되기를 바랐는데요. 아돌프는 아빠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빵집에서 견습생으로도 일했지만 사실 자신의 꿈은 따로 있었습니다. 스포츠에 유달리 관심이 많았던 아돌프는 운동선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 눈여겨보던 것이 바로 운동선수의 신발이었죠. 당시 선수들이 신은 운동화는 현대의 러닝화, 테니스화처럼 특정 운동을 위한 신발이 아니라 모든 운동에 통용되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아돌프는 신발 가게의 아들답게 만약 특정 종목에 맞는 운동화가 개발된다면 스포츠 선수의 기록이 더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험해보기 위해 신발 가게를 열었던 것이죠. 그렇게 혼자 3년간 가게를 운영하던 중 형 루돌프가 1923년 경찰 훈련 기간을 마치고 아돌프의 회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둘은 회사 이름을 다슬러 형제들의 스포츠 신발 공장이라고 이름 짓고 1924년 7월 1일 본격적인 사업 출범을 알렸죠.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루돌프는 영업을, 내향적이지만 창의적인 아돌프는 제품 개발 부문을 담당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둘은 서로를 보완하는 완벽한 사업 파트너처럼 보였죠. 하지만 아돌프는 운명의 여자를 만나고 두 형제 관계는 한순간에 뒤바뀌어 버립니다. 운명의 여자.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흐르자 독일 사람들은 점차 전쟁의 고통을 잊기 위해 스포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스포츠 용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이 당시 아돌프는 천재적인 제품을 하나 발명하는데 바로 밑창에 징이 박힌 운동화입니다. 현재 축구와 육상 선수들이 많이 신는 스파이크가 달린 운동화를 아돌프가 처음 개발한 것이죠. 이 신발은 점차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요상한 신발에 대한 소문은 올림픽 육상 선수인 요제프 바이처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제프는 선수로서 은퇴하고 올림픽 육상팀 코치로 일하고 있었는데 징 박힌 신발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혹시 선수들의 기록에 도움이 될까 싶어 직접 다슬러 형제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아돌프가 만든 징 박힌 신발을 유심히 살펴본 요제프는 신발이 마음에 들어 구매했고 자신의 육상팀 선수들에게 신발을 신겼습니다. 대망의 1928년 다슬러 형제의 신발을 신은 리날 아트케가 올림픽 금메달을 수상했죠. 수많은 군중들은 도대체 리날 아트케가 신은 저 특이한 신발은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이 사건은 다슬러 형제에게 엄청 큰 마케팅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아돌프는 사업이 번창하자 더 전문적으로 신발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히르마젠스라는 도시에 있는 신발 기술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요. 그곳에서 신발 몰드 제작사 프란츠의 장녀 케텔을 만나게 됩니다. 프란츠는 신발 기술학교에서 아돌프를 가르치던 선생님이었는데 아돌프의 성실성과 심성을 높게 사 17살이나 어린 자신의 딸을 소개해 준 것이죠. 결혼을 할 당시 아돌프는 34살, 케텔은 17살에 불과했지만 두 연인은 급격히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돌프의 가족들은 케텔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는데요.
케테는 순종적인 루돌프의 아내와 달리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어서 시댁 식구들과 자주 부딪혔기 때문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돌프의 가족들은 모두 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상처는 안으로 점점 더 곪아갔습니다. 불화의 시작. 올림픽에서 재미를 본 다슬러 형제들은 한 번 더 올림픽의 후광을 받고자 1936년 미국 육상선수 제시 오웬을 찾아갑니다. 사실 요제프 바이처와의 친분과 리나 라트케의 우승으로 독일 선수들은 대부분 다슬러 신발을 신게 되었지만 다슬러 형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무대로 진출하고 싶었던 것이죠. 제시 오웬은 그렇게 다슬러의 신발을 신고 마음 올림픽에서 자그마치 4개의 금메달을 수상합니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다슬러 형제의 신발 회사는 단순히 독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1년에 약 20만 개의 신발을 팔았습니다. 또 달리기뿐만 아니라 농구, 하키, 야구 등에서 신발 주문이 물밀듯 들어왔죠.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다슬러 형제에겐 곧 어둠이 밀려오는데요. 사업이 잘 되자 형제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원래 형은 경영, 동생은 개발을 담당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의 경영관 차이가 갈등을 빚었던 것이죠. 아돌프는 제품 개발이 1순위라고 주장했고 형은 그것보다 현금 흐름과 수익성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돌프는 동생이 경영 감각이 없다며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회사 전반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실 형 루돌프의 마음에는 권력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은 본인이 1인자로 회사를 운영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나 마리가 자신의 아들들을 채용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도 가족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가족 구성원이 추가로 회사에 들어오면 자신이 설 자리가 좁아질까봐 거절한 것이었죠. 이에 마리는 눈물을 흘렸는데 당시 아들이 고용되지 않으면 전쟁에 끌려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루돌프는 끝까지 반대했고 결국 마리의 아들은 이후 군대에 끌려가 전쟁에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책 한동인의 공부법 수업에는 호미니스 멘스 디센도 알리투르라는 라틴어 속담이 소개되는데 지능은 타고난 것이 아니며 배움을 추구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는 속담입니다. 아돌프와 루돌프 형제는 비슷한 지능을 물려받았지만 아돌프는 스스로를 계속 개발하면서 운동화를 발전시킨 반면 루돌프는 현재에 안주하며 말발로 회사를 운영하려고 했죠. 당시 독일은 히틀러가 힘을 모으는 중이었는데 장남 프리츠와 루돌프, 아돌프 형제는 모두 나치당에 가입했죠. 이 셋 중 루돌프가 가장 열정적으로 히틀러를 믿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막내 아돌프는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나치당에 가입해 히틀러 청소년단으로 활동하면 운동화 생산을 확대할 수 있으리라는 경영적인 이유에서 가입했죠. 이후 1939년 9월 1일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아슬러의 신발 공장도 폐쇄 위기에 처했죠. 두 형제는 모두 군대에 징집되었지만 동생 아돌프는 신발 공장에서 운동화가 아닌 군화를 만들라는 지시와 함께 곧 풀려나게 됩니다. 형은 동생 아돌프가 일부러 자신만 군대에 보내고 그동안 회사를 독차지하려는 게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 프리드를 회사 임원으로 두고 자신의 일을 대신하길 바랐는데 아돌프가 이를 거절하자 둘 사이는 이때부터 삐걱대기 시작하죠. 전쟁은 계속되었고 형은 혼자 군복무를 하며 전쟁터에서 분노를 계속 쌓아갔습니다. 결국 루돌프는 군대를 몰래 빠져나왔고 근처 의사에게 공상으로 군복무가 어렵다는 소견서를 받아냈지만 곧 허위로 밝혀져 붙잡혀갔죠. 그는 그 죄로 군교도소에 들어갔고 결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감옥 생활을 합니다. 루돌프는 자신을 군대에 고발한 게 아돌프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생에 대한 악감정은 단순 분노를 넘어 증오의 수준까지 치달았습니다. 당시 동생에게 보낸 편지가 밝혀졌는데 너가 그렇게 지도자 흉내를 내고 싶고 스포츠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 그냥 군대에 와서 총 들고 싸우면 돼. 내가 네 공장 망하게 해줄게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한편 아돌프가 운영하고 있던 신발 공장도 나름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독일 일부를 점령했을 때 미군들이 독일에 있는 물자들을 전부 파괴하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에는 당연히 다슬러 형제의 신발 공장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때 아돌프의 아내 케테는 여기서는 오로지 운동화만 만드는 곳이라고 미군을 설득했습니다. 또 이 가게는 미국의 육상선수 그 신발 공장이라고 하자 미군들은 자기 나라 선수가 즐겨 신는 신발을 만든다는 걸 알고 그냥 공장을 운영하도록 내버려뒀고 심지어 미군들은 그 가게 신발을 가끔 구매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 길어지자 결국 공장은 모두 문을 닫게 되었고 독일은 다슬러 공장에서도 군수용품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슬러 공장은 미국의 바주카를 본떠 대전차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죠. 더 이상 운동화를 만들 수 없게 되자 동생 아돌프도 형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형이 일부러 자기 공장을 중단시켜 자신도 군대에 끌려가도록 만드는 수작이 아닌가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끝없는 배신. 전쟁이 끝나고 두 형제에게 남은 것은 몸과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형 루돌프는 전쟁이 끝나서도 군 교도소에서 풀려나지 못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탈영 죄목으로 감옥에 있다가 연합군이 독일을 점령한 후에는 나치 가담자로 수감자 신세를 진 것이죠. 당시 독일에는 한창 나치 가담자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루돌프는 슈츠슈타펠이라는 나치당의 준군사 조직이자 게슈타포의 상부기관에 속해 있었다고 의심받았죠. 루돌프는 이에 항소하며 자기는 자발적으로 나치군을 도운 게 아니고 슈츠슈타펠에 속해 있던 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게슈타포에 단순 보고를 한 적은 있지만 본인도 전쟁이 싫어 도망쳐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정에선 뜻밖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루돌프의 아내 프리들과 동생 아돌프의 발언이었는데요. 그들은 루돌프가 게슈타포가 맞다고 증언한 것이죠. 결국 루돌프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후에도 루돌프의 지속된 주장에 당국은 다시 검토해서 그를 풀어줬습니다. 한편 형 루돌프가 풀려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돌프도 탈 나치와 일환으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전범으로 밝혀지면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신발 회사의 운영에서도 물러나야 했죠. 아돌프도 초기 나치 당원에 가입된 기록이 있었고 게다가 히틀러 청소년단이라는 청소년 대상 나치 조직에도 가입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루돌프보다 더 높은 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는 10년 징역형으로 자연스럽게 사업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했죠. 하지만 다행히 유대인 혼혈이었던 시장이 아돌프에게 유리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시장은 연합군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아돌프가 게슈타포 체포 위험이 있을 때 자신에게 미리 알려줬으며 그의 집에 숨겨줬다고 증언한 것이었죠. 또한 독일 공산당원 중 한 명도 아돌프는 정치적인 활동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제조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는데 결국 회사 경영에는 손을 떼야 했습니다. 당시 루돌프는 회사를 뺏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아돌프는 나치군을 위해 적극적으로 무기 공급을 하였고 만약 자기가 군교도소에 있지 않았다면 아돌프를 말렸을 것이라고 진술했죠. 하지만 아돌프의 아내 케테는 항소를 통해 강력하게 루돌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아돌프는 히틀러 청소년단에서도 운동 코치에만 전념했으며 정치적인 대립은 최대한 피했다. 그 증거로 정치적 신념이 다른 여러 당의 클럽에도 가입돼 있다는 기록을 제출했죠. 결국 그는 나치를 위한 게 아닌 경영상 이유로 히틀러 청소년단을 포함한 여러 클럽에 가입했다는 걸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고 다시 회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맞물리며 두 형제는 사이가 점점 나빠지다가 이젠 서로 법적 다툼까지 했으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관계가 되었는데요. 그들은 회사를 양분하기로 결정하는데 회사를 어떻게 나눌까 협상하는 시간이 살아생전 함께 대화를 나눈 그들의 마지막 시간이었죠. 동시에 가족도 양분되었는데 엄마는 항상 자신을 잘 챙긴 루돌프의 편을 들었습니다. 반면 누나 마리는 아들을 받아주지 않은 루돌프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아돌프와 케테의 편을 들었죠. 원래 그들은 함께 화목하게 거주했지만 이젠 루돌프가 그 집에서 나가 다른 마을로 이사갔습니다. 죽어서도 원수. 전쟁에서 당시 형제들의 기록은 자세하게 남아있는 편이지만 우라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단순히 형의 권력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형제의 관계는 더 복잡했고 심지어 그들의 손자들까지도 왜 아돌프와 루돌프의 사이가 그렇게 멀어졌을까 확신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가장 유명한 가설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동생 아돌프의 아내 케테가 형제 싸움을 더 크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특히 루돌프가 직접 퓨마 직원들에게 쓰는 편지에 케테가 경영 문제에 간섭하러 들었다며 케테가 끼어들기 전까지는 우리 형제 관계가 아주 이상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죠. 또 케테는 루돌프의 아내 프리들과도 사이가 안 좋았고 아내들 간의 질투가 결국 형제 간 불화로 이끌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설로 유명한 것은 아돌프의 말을 형이 자격지심 때문에 오해하면서 불화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입니다. 1943년 연합군의 폭탄 공격을 피하기 위해 루돌프와 가족들이 먼저 대피했는데 대피소로 아돌프와 그의 아내가 들어오면서 여기 또 빌어먹을 자식들이 있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돌프는 연합군을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부른 것인데 형은 그걸 자기와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라 받아들여 그때부터 사이가 나빠졌다는 가설이 있죠. 마지막으로 동생이 형을 질투했다는 가설인데 내성적인 아돌프와 달리 루돌프는 사교적인 성격으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동생이 남성으로서 형을 질투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에는 형 루돌프와 동생 아돌프의 아내에 관련하여 수상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 둘의 불륜 관계 때문에 형제가 갈라섰다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유가 어찌됐든 다슬러 형제는 사업을 5대5로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돌프가 첫 번째 공장, 형 루돌프가 두 번째 공장을 가지는 시기였는데 다만 직원들에게는 누구와 일하고 싶은지 직접 고를 자유를 줬다고 해요. 루돌프가 세일즈 및 영업관리를 담당했기 때문에 영업 직원들은 루돌프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남은 사람들이 아돌프와 기술자, 제품 개발 관련된 사람이었죠.
아돌프의 아내 케테 또한 본격적으로 남편을 도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돌프는 회사 이름을 자신의 이름인 아돌프와 자신의 성 다슬러를 따 아디다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자기가 만든 신발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신발 옆쪽에 보강을 위해 달아놓은 줄에 색을 칠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죠. 줄 개수를 다양하게 시도해보다가 결국 세 줄로 결정하여 검은 칠을 하였고 이 세 줄은 아디다스의 로고가 되었습니다. 한편 형도 자신의 이름 루돌프의 루와 다슬러의 다를 따서 루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스포츠의 면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곧 이름을 퓨마로 바꿨습니다. 당시 아디다스와 퓨마는 모두 페르초게 나우라흐 마을에 공장을 설립했고 곧 마을 사람 대부분이 아디다스나 퓨마 둘 중 하나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 형제 간 갈등은 회사 간 갈등, 나아가 마을 내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직원들은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말도 섞지 않았고 가게들은 둘 중 하나의 회사 직원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했죠. 심지어 아디다스 퓨마 회사 직원 간 데이트나 결혼도 반대할 정도였습니다. 루돌프는 1974년 세상을 떠나며 자신의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줬고 그로부터 4년 뒤 동생 아돌프도 세상을 떠나며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줬는데 두 회사 간 다툼은 그 후에도 오래 지속되었죠. 당사자였던 두 형제는 마을 묘지의 양끝 쪽에 묻혀 죽어서도 화해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아돌프의 천재성. 사실 아돌프가 신발 가게를 연 시기는 사업적으로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물자가 부족해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소비자가 신발을 구매할 형편도 아니었죠. 하지만 아이디어가 좋은 아돌프는 포기하지 않았고 일단 신발을 만들기 위해 마을을 돌며 전쟁의 잔해들을 긁어모았는데요. 쓸만해 보이는 군용 모드를 주워와 가죽을 잘라 신발 밑창으로 재활용했고 찢어진 낙하산과 군장은 슬리퍼를 만드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전기가 부족하자 아예 간단한 기계까지 만드는데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작동하는 가죽 재단기까지 개발했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소비 수준에 맞춰 신발을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신발을 수선하는 일도 병행하고 또 주변 스포츠 클럽들을 돌며 선수들, 트레이너들, 코치들에게 직접 자기 신발을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창의성과 탐구 정신이 강했던 아돌프는 신발 하나도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캥거루 가죽부터 상어 가죽까지 소재를 다양하게 실험해보며 최적의 가죽을 찾기 위해 고민했죠. 가족들은 이후 아돌프에게 신발 만드는 일은 직업이 아니라 취미였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회사 아디다스를 설립한 아돌프, 실패를 겪어도 좌절하지 않는 태도는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면 실력을 더 쌓으려고 노력할 수 있죠. 한동일의 공부법 수업 저자 한동일 변호사는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공부하는 태도를 강조하는데요. 학창시절 성적을 위해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취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발전하고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사회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 어릴 때보다 더 빨리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공부하는 마음을 점차 잊었는데요. 그런 저에게 초심을 다져준 책입니다. 최초로 바티칸 대법원의 변호사가 된 저자가 솔직하게 털어놓은 경험을 읽다 보면 어느덧 열정으로 불타는 마음을 상기시킬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책트포킹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한동일의 공부법 수업 저자 한동일.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